스포츠 스포츠. 네,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야구 한잔 시작합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8시 반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요. 난 지금 어디지? 내가 지금 내 마음에는 지금 KBS에 가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야구 한잔 해야 되는데. 예. 지난주 예. 월요일에는 야구 선수 대신 양궁 선수를 만났습니다. 네. 야구계는 그 사이에 어땠습니까? 프로야구 인기가 조금 떨어진 이런 좀 분위기가 좀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 PC 이제 모바일 이 중계 수치 요거를 보면 좀 나오는데 네. 일단 전반기 평균으로 보면 70만에서 80만 뷰가 나왔습니다. 중계 시청률이. 근데 이게 50만 뷰 이상 좀 떨어지는 모습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실시간 댓글 같은 경우에도 평균 한 2, 3만 건이었던 게 1만 대 초반대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야구 관련 글이 좀 눈에 띄게 줄어든 편이고 또 우물 안에 개구리로 전락한 프로야구 선수들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좀 높습니다. 일단 뭐 지금처럼 계속 일탈 행위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프로야구는 2000년대 초반 암흑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조금 어두웠죠. 그치, 예, 그 당시 그쵸. 기억이 납니다. 예, 사직구장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랬었나요? 네, 2002년. 아, 예. 2002년에는 이제 월드컵이 워낙 그때 핫했기 때문에 야구가 조금 인기가 덜 했지만 그래도 야구가 또 국민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아성을 다시 찾아올 날이 곧 옵니다. 아, 비도 엄청 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직구장 현재 중계를 지금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롯데로서는 이번 이닝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5회 말 6대 0이고요. 지금 투 아웃까지 잡은 상태로 갑자기 지금 현장 요원들이 막 방수포를 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스펜디드 경기가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8월 달에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5회 말 이전에 이제 종료가 되면 무조건 노게임이 선언됩니다. 노게임이면 이렇게 되면 롯데가 상당히 아쉬운 거죠. KT로서는 그렇군요. 네.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미국 메이저리그 얘기. 류현진 선수가 지금 엄청난 승수를 쌓고 있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디트로이트전에 나서서 7이닝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시즌 12승째를 수확을 했습니다. 오클랜드 크리스 베싯 또 뉴욕 양키스 게리 콜 선수와 함께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리그 공동 선두에 올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승왕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콜 선수입니다. 베싯의 경우 지난 18일 시카고전에서 그 앞면에 100마일짜리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맞았거든요. 네. 사실상 레이스에서 이탈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에 휴스턴 잭 그레인키 선수가 11승을 신고하면서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다승왕에 오르면 KBO 리그 하나 소속이었던 2006 시즌 이후 15년 만에 오르게 됩니다. 류현진 선수 기록을 요즘 좀 부진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기록을 한번 봤어요. 예. 다승 1위, 평균 자책점도 리그 10위권 안에 들어있고 삼진도 20위 안에 들어있고 이닝 소화수도 뭐 10위권 안에 들어있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이라는 이름값에 기대는 그 좀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조금 흔들리는 경기가 좀 몇 개 나오니까 류현진 선수 부진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류현진 선수가 KBO 리그 신인 1차 지명 타이틀이 없다는 게 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알았어요. 류거이라는 말 한 들어보셨어요? 류거이가 뭡니까? 네, 이게 팬들이 이맘때만 되면 나오는 말인데 정확한 뜻은 류현진을 거르고 이재원이다. 요 말인데요. 때는 2006년입니다. SK 현 SSG죠. 1차 신인 지명이 있었는데 SK는 동산고 투수 유현진 선수를 대신에 네. 인천고 포수 이재원 선수를 1차 지명으로 이렇게 뽑습니다. 당시 SK는 이재원 선수가 귀한 포수 포지션에다가 타격 재능까지 갖추고 있어가지고 뭐 잘 선택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팔꿈치 수술을 받았어요. 그게 마이너스 점수가 미리 됐습니다. 받았네요.
그런데 이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죠. 이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좋은 포수로 성장을 했지만 유현진 선수 이 신인 데뷔 첫해 투수 3관왕에 오르면서 MVP 신인왕을 다 받았고요. 지금 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리그를 호령하는 투수가 됐습니다. 만약 류현진 선수가 SSG의 그 SK의 선택을 받았다면 김광현, 류현진이 한 팀에서 뛰는 압도적인 팀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야, 좌완의 뭐 거의 끝판왕 둘이 있는 거죠. SK가 될 뻔했는데. 뻔했는데. 역사는 참 신기합니다. 이 제가 그 갑자기 류현진 선수 얘기 뭐 신인 뭐 1차 지명 뭐 얘기를 왜 했냐? 냐면 오늘 KBO 리그 신인 1차 지명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022년 신인 1차 지명이 있었는데요. 10개 구단 중에서 삼성과 하나를 뺀 8개 구단이 지명을 마쳤습니다. 삼성과 하나는 전국 단위 지명을 선택해서 오는 30일 지명을 할 예정입니다. 포지션별로 보면 투수가 6명으로 역시나 가장 많았고 내야수와 포수가 각각 한 명씩 선택을 받았습니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끌었던 구단은 기아인데요. 올해 호남 지역에서 특급 자원이 2명이나 나와 신중을 거듭했다는 후문입니다. 그 결과 광주 동성고 내야수의 김도영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광주 진흥거투수 문동주 선수와 고민을 했지만 네. 희소가치에서 김도영 선수를 더 크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C는 마상 용마구 포수 박성재 선수를 두산은 서울거투수 이병헌 선수를 KT는 유신거투수 박영현 선수를 LG는 선린 인터넷고 투수 조원태 선수를 키움은 성균관대 투수 주승우 선수를 롯데는 개성고 투수 이민석 선수를 SSG는 인천고 투수 윤태현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이게 좀 뒷이야기가 있는 게 네네. 문동주 선수는 150km를 던지는 우한 정통파 파이어볼로입니다. 그리고 김대웅 선수 같은 경우는 제2의 이종범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모든 뭐 타격 주루 수비 다 되는 호타 준적 예예 그런 스타일인데 마지막까지 진짜 어제 엊그제까지 조기현 단장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 내부에서도 뭐 10명이 투표하면 6대 4 정도로 의견이 좀 팽팽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6표가 김대웅 선수한테 가면서 김대웅 선수를 최종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과연 이 신인 선수들은 다음 시즌에 또 어떤 활약을 보이게 될지 항상 기대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뚜껑을 딱 열어보면 아 기대 못 미친 선수가 그렇죠. 꼭 나오고 네, 그리고 네. 오 정말 대단한 선수였네 하는 이런 선수도 있고 자 과연 프런트들과 코치진들의 선택은 잘 됐을지 기대가 됩니다. 조원빈 선수가 지금 뜨거운 감자였어요. 메이저리그 진출을 결정했는데 지난 19일 가족들과 상의 끝에 국내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에 참가하지 않고 미국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조원빈 선수 측은 LG, 두산, 키움 그러니까 서울 연고기 때문에 이들 세 개 구단에 연락을 따로 줘서 우리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원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기사도 한번 나왔는데요. 지난해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열린 그 홈런 더비가 있어요. 여기서 17세 이하 홈런 더비 국제 선수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한 방이 있다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현지 스카우트에게 상당히 관심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뭐 구단명은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메이저리그 서부 연구의 팀들이 좀 관심이 있고 또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구단도 조원빈 선수에게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조원빈 선수의 또 대단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잠깐 또 중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KT와 롯데는 6회까지 갔어요 지금. 예, 지금 경기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회 이게 쉽게 좀 끊지는 못합니다. 예. 지금 순위 경쟁이 너무 촘촘하게 몰려있어서. 예, 6회 초 KT의 공격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롯데는 박세웅 선수가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6대0이고요. 어쨌든 뭐 오늘 월요일은 야구가 없는 날이라서 야구 한 잔을 항상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다섯 경기나 있었어요 일정이. 네, KBO는 이달 초였죠. 전반기 경기 중 취소된 일부 경기 등을 재편성했습니다. 2연전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앞두고 23일 월요일 경기가 편성이 됐는데요. 대신에 24일 화요일에 휴식을 취하려 했지만 이 또한 비로 인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21일 취소된 4경기 중 3경기가 24일에 편성이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뭐 LG, 롯데, 기아 등 6개 구단은 22일 일요일부터 29일 일요일까지 무려 8연전을 치러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태풍 소식으로 인해 일부 조정이 또 됐습니다. 오늘 경기도 보시면 잠실 경기, 광주 경기, 대구 경기, 창원 경기가 우천 취소됐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하반기에 선수들 그
체력 관리가 진짜 관건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28일부터 이제 2연전이 또 시작됩니다. 2연전이 시작되면 3연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선수들이 짐을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날 호텔 원정 숙소를 가서 바로 자고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이동해서 원래는 하루를 이제 두 박을 하면서 뭐 짐을 놓고 편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렇겠네요. 그냥 그대로 원정 짐 그대로 버스에 탔다가 잠만 자고 나오는 그래서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도 또 쉽지 않다 그러고요. 2연전이 생기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동 거리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서울권 구단들 보면 다섯 개 구단은 상관이 없는데 지방 구단 같은 경우 NC, 롯데 같은 경우 이동 거리가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수들 컨디션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요. 2연전이 진짜 고비다 이렇게 야구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그 갑자기 뭐 순위가 막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KT가 51승 1무 34패로 2위 그룹을 3.5경기 차로 따돌리고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이고요. 네. LG와 삼성 2, 3위, 4위부터 6위까지는 혼전인데요. NC가 4위, 5위가 키움, 6위가 SSG입니다. 이들 세 팀의 격차는 불과 반경기 차입니다. 이 밖에 5할 승률에서 크게 떨어진 두산이 7위, 롯데가 8위, 9위는 기아, 최하위는 하나입니다. 일단 4위부터 6위까지가 진짜 정말 촘촘하게 몰려있는 상황에서 지금 2연전 이 승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매일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지금 프로야구 보는 재미가 좀 더 더해질 것 같긴 합니다. KT가 1위로 올라선 이후에 지금 뭐 3.5게임 차까지 벌려놓은 거 보면 네. 굳건하네요. 일단 KT가 우승 확률 70%를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역대 KBO 리그 정규 시즌을 보면요. 50승에 선착한 구단이 정규리그 우승 확률이 30번 중 21차례 꼭 70%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한국시리즈 우승 확률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56.7% 30차례 중 17번 예,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일단 KT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강한 선발 마운드. 지금 쿠에바스 선수가 개인 사정으로 팀 전력에서 좀 빠져 있는데 고용표, 소용준, 배재성, 데스파이네 그리고 엄상백 선수가 군재대구 복귀해서 150km가 넘는 빠른 볼을 던지면서 선발진에 또 이렇게 든든한 무게중심이 되고 있는데 네. 불펜진도 상당한 단단한 편이거든요. 이강철 감독이 후반기 시작할 때 우리 한 84승만 해도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페이스면 90승 그리고 뭐 승률 6할 이상도 충분히 따낼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KT가 좀 큰 선수차로 치고 있긴 합니다만 뭐 공은 둥글고 끝까지 봐야겠죠. 네. 선수 공백이 좀 커 보였습니다. NC. 그렇죠. 근데 NC가 4위예요. 네, 그렇습니다. NC는 전반기 막바지 가장 좀 단안했던 좀 팀 중 하나인데요. 선수단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또 심지어 방역 수칙을 어긴 사례까지 발생해 정말 뜨거운 좀 비난의 화살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뭐 박민우, 박성민, 이명기, 권희동 선수 등 주축 선수 4명이 한꺼번에 빠지는 뭐 그런 사태를 겪기도 했고요. 또 노진혁, 정현 선수는 부상 등으로 전력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라인업이 대폭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반전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후반기 재개 후 22일까지 치른 10경기에서 5승 2무 3패를 기록하면서 6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전체로 봐도 2위에 해당하는 승률이었습니다. NC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NC 야구를 보면 정말 많이 선수들이 띕니다. 그러니까 1루타, 그러니까 안타를 치고도 2루까지 막 무조건 허슬 플레이를 해서 가는 모습. 그러니까 NC가 과거에는 큰 것 한 방 홈런을 잘 튀는 구단이었는데 지금은 팀 칼라가 좀 빠지면서 4명의 선수가 빠지면서 팀 칼라가 좀 빨리 뛰고 득점을 좀 다득점을 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작전으로 다득점을 올리는 이런 야구를 하는 팀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죽이 살기로 열심히 정말 진정하게 그렇죠. 네. 이래야 좀 그 만회할 수 있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좀 허슬 플레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현재 NC는 네. 좀 그렇습니다. 이동욱 감독도 상당히 좀 흐뭇해 하더라고요. 우리 예. 팀이 좀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자, 두산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승 44패 1무인데 승률이 4할 7푼 5할 승률 밑이고요. 7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사실 전반기 마쳤을 때 두산의 순위는 7위였지만 5위권과의 격차는 단 두 경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네 경기 차로 벌어졌는데 최근 10경기만 보면 두산은 강팀이 아닙니다. 3승 1무 6패로 부진한데 일단 마운드가 걱정입니다. 선발 투수들이요. 지금 이영하 선수, 곽빈 선수, 최은준 선수, 또 로켓 선수 후반기가 개막을 했지만 시작했지만 승리가 1승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발진이 크게 끌려가는 모습
후반기에 당한 6번의 패배 중 5패가 한 번도 리드를 잡지 못한 채 끌려다니다가 패하는 경기. 역전 절대 못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좀 아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하위권이지만 롯데와 기아의 후반기 상승세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당신의 팀이 가장 빛나는 순간. 스포츠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더가웃 안팎의 이야기들을 안주삼아 듣고 있습니다. 야구 한잔.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순위표를 보면요. 한화는 조금 멀리 간 것 같습니다. 롯데와 기아 어떻습니까?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롯데와 기아 다 힘을 내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후반기 6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순위는 여전히 8위, 9위로 조금 하위권이지만 중위권과의 격차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는 부분이 좀 인상적입니다. 롯데의 경우는 일단 한층 안정화된 마운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후반기 10경기에서 팀 평균자책점 2.86으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선발 로테이션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또 마무리 김원중이 후반기만 6세이브를 올리는 등 굳건히 뒷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아는 응집력이 좀 돋보이는데요. 최영호, 김선빈 선수 등 좀 주축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여기에 젊은 선수들의 조화로 한 경기 한 경기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뒤에 세 팀이 너무 처지면 네. 또 재미가 없어져요. 작년이 그랬죠. 네. 네. 너무 재미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롯데와 기아가 좀 살아나서 올라가주니까 팬들도 기분도 좋고 순위가 또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한 주간의 선수들의 활약상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선수들이 눈길을 모았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꾸준함의 대명사라고 불리죠. 롯데 손아섭 선수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지난 20일 부산 KT전에서 시즌 100안타를 넘어섰습니다. 2010년부터 무려 12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를 때려내는 중입니다. 역대 8번째입니다. 또 앞서 14일 잠실 LG전에서는요. 역대 13번째로 2000안타 고지도 밟았습니다. 역대 최연소, 역대 최소 경기 2000안타 달성이었거든요. 레리 서튼 감독 역시 대기록 달성 소식을 듣고 엄지를 지켜세웠습니다. 일단 뭐 롯데는 손아섭 선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 약간 좀 캡틴의 그 무게감 있잖아요. 예. 저는 장재용 선수를 좀 꼽고 싶은데 기가 막힌 반전을 이뤄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은데 장재용 선수의 또 다른 별명 9억 8. 9억 8. 네, 올해 이제 계약금 9억 원을 받고 키움의 1차 지명 신인으로 입단했는데 예. 이게 덕수수구 시절에 157km의 빠른 공을 던진 투수로 157이요? 네. 엄청난 기대를 받았습니다. 올해 지금 장재용 선수의 평균을 보니까요. 150km가 넘어요. 평균 직구구. 평균 직구가. 예, 최고는 157 정도인데 예, 대단한 투수인데 하지만 제구부단에 시달렸습니다. 시즌 초반 이제 개막 엔트리에 포함됐지만 7경기에서 6이닝 동안 11개의 사사구를 남발하면서 결국 2군에 갔는데 2군에서 노병호 투수 코치와 함께 이제 개인 레슨 하면서 선발 수업을 받거든요. 약간 영점 조정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영점 조정을 하면서 전혀 다른 투수가 됐습니다. 지금 장재용 선수 후반기 시작과 함께 5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 볼넷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야. 기가 막힌 반전을 했는데. 완전 반전이네요.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를 지금 이제 선발로 지금 선발진에 좀 공백이 생겼는데 선발 투수로 좀 사용하겠다. 장래에는 우리 든든한 선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가을 야구는 5위까지밖에 못하죠. 그렇습니다. 6위부터 못하죠. 네. 지금 딱 걸려있는 게 키움이랑 SSG예요. 네. 키움은 장재영이 돌아와서 키움을 키우고 있어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SSG는 지금 누가 좀 키워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간판 선수 최정 선수가 나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정 선수는 이상한 신기록을 세웠어요. 신기한 기록이죠. 신기한 기록이에요. 네. 몸이 좀 괜찮습니까? 지난 18일 인천 네. NC전에서 통산 288번째 몸에 맞는 공을 기록을 몸에 했는데, 맞는 공이요? 네. 이게 이제 사구 3개 기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휴이 제닝스 선수 287개가 최대였습니다. 사실 뭐 세계 신기록이라고 해도 한국과 미국, 일본 리그에 좀 한정된 기록이긴 한데요. 야구 명가로 불리는 이런 리그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일단 휴이 제닝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대 야구의 시작을 1900년 이후로 보거든요. 예. 근데 휴이 제닝스 선수는 1900
1891년부터 1903년까지. 그러니까 과거 야구. 진짜 예. 공도 그 소로 만든 이 그 탱탱볼이라고 해야 되죠. 예. 이런 공을 썼던 리그였는데 지금 현대야구에서 이렇게 많이 사고를 얻어낸 선수 최종 선수가 유일합니다. 근데 아. 최종 선수는 왜 이렇게 몸이 뭐 몸에 맞는 볼이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마그넷정이라고 자석정이라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몸쪽 승부를 많이 투수들이 해서 그렇거든요. 몸쪽이 좀 약한데 근데 최종 선수의 특징은 또 안 물러납니다. 아. 적극적으로 야, 던질 템 던져봐 난 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네. 몸쪽이 좀 약하니까 투수들은 몸쪽을 던지겠네요. 네네. 근데 몸쪽이라는 게 위험할 수 있는 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을 수 있는 거. 근데 보통 벗어나고 이러는데 최종 선수의 타격 영상을 보시면 잘 안 벗어납니다. 안 피해요? 네, 잘 안 피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많죠. 아, 저희 KBS 스포츠 기자 김도환 기자가 제가 한번 맞아보겠습니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맞습니다. 투구가 얼마나 아픈지 몸에 맞는 볼.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점퍼 패딩을 감싸고 맞았는데도 물론 그분이 엄살이 좀 있는 분이긴 하지만 인정합니다.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거를 최정 선수 288개를 몸에 맞아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소식. 뭐 김원영 감독은 이제 뭐 그만 맞으라고 했다면서요. 예. 세계 신기록도 세웠으니 이제 그만 맞으라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홈런도 지금 많이 쓰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 부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 삼성 피렐라 선수와 함께 22개를 때려냈습니다. NC의 나성범 선수랑 양의지 선수가 21개로 2위에 올라 있고요. 홈런왕 경쟁도 참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정 선수, 피렐라 선수 그리고 또 최근에 무시무시한 타자가 NC의 나성범 선수인데요. 네. 나성범 선수가 뭐 30개 홈런도 때려냈고 줄곧 20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냈지만 올해처럼 홈런 페이스가 이렇게 가파른 거는 처음인데 지금 나성범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에 실패했잖아요. 네. 그래서 독기를 상당히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격품도 좀 많이 바뀌었다고. 분노의 샷. 그렇죠. 일단 너무 오면 넘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나성범 선수가 약간 그러니까 홈런 치는 유형들이 좀 다 다른데 나성범 선수의 스윙은 좀 중장거리에 맞춰져 있는데 홈런이 많이 나온다. 그만큼 배트 스피드가 상당히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투수 다승 부문 한번 볼까요? 이 부분도 촘촘합니다. 22일 경기까지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린 투수만 4명이나 됩니다. 일단 키움의 요키시 선수가 12승을 올려 단독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 삼성의 집안 싸움도 흥미롭습니다. 새 선발 투수가 나란히 뒤를 잇고 있습니다. 원태인 선수가 11승, 백정현 뷰캐넌 선수가 나란히 10승을 거뒀습니다. 삼성에서 10승 이상을 거둔 투수가 한 시즌에 3명 이상 나온 것은 2015년 이후 6년 만이고요. 또 배영수 선수 이후 8년 만에 다승왕을 배출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예전처럼 뭐 20승 이상하고 이런 다승 투수는 안 나오겠네요. 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20승 이상하려면 약간 혹사 논란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35번의 평균적인 기회에서 20승을 따낸다. 예, 좀 쉽지는 않은. 승률이 6할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40번 이상 등판시켜야 될 것도 그렇습니다. 네. 무승부가 좀 많이 나오는 요즘인 것 같아요. 좀 네. 재미가 없다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뭐 7월까지 무승부가 6번밖에 안 나왔는데요. 지금 그 프로야구 후반기 시작 후 벌써 7번의 무승부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KBO가 이제 코로나19 변수를 고려해서 시즌 정상 운영을 위해서 연장승부를 없애면서 무승부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대로라면 예. 무승부 경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끝으로 야구 한잔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하게 마무리해서 죄송합니다. 밤사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태풍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도쿄 패럴림픽 개회식 중계방송 관계로 스포츠스포츠는 하루 쉬어가는데요. 하지만 저는 개회식 중계방송으로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스포츠는 수요일에 패럴림픽 소식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 스포츠.